1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등장합니다. 삶의 바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퀴라는 건 움직일 때도 있고 멈추는 때도 있고 앞으로 잘 나아가다가도 갑자기 급정지를 할 때도 있죠. 이러한 것이 참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 1번 분들의 모습이라는 건 어떤 변화의 시점, 전환점,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자세하게 더 나은 방식을 추구하고 싶은 현재라든지,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든지,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 1번 분들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까지 왔다라는 거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힘든 점을 보도록 할게요. 빠른 속도를 내는 나뭇가지 8개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움직이지만 불안정한 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무언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순간순간 결과에 대한 실망들이 찾아오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내면에 풀리지 않는 감정들, 지나친 조심성에 결단력이 부족해 행동과 마음이 엇박자로 이루어지면서 주저하고 망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원치 않은 변화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전개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싶은가를 봤습니다. 지금은 내가 쓰러진 컵을 보고 있죠. 쓰러진 컵, 그 쓰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더욱더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될수 있죠. 낙담되는 감정들이 있지만 저기 멀리 무지개는 다른 곳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 쓰러지지 않고 나의 것인 세워져 있는 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1번 분들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싶다. 현재를 타기할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취하고 싶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다. 다양한 방향성을 보고 싶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들을 뒤로 해서 더욱더 활기차게, 활발하게, 그러한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8월 달에 우리 1번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것, 행동 조언 보겠습니다. 일단 행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완즈 4번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완즈가 4번이라는 것은 행동할 수 있음에도 행동하지 말라. 지금을 즐겨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에게 행동 조언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적인 인식을 더 하시기보다 상황적으로 더 무언가를 파악하고 상황적으로 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나를 인식해야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달려야 한다면 언제 나에게 만족하며 언제 나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마치 취업을 하면 주변에서 축하한다며 축하할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8월은 그렇게 나에게 쉼없이 달려온 것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거나 더 이상 부족함에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이 전체적인 카드를 보면 새로운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어야 하고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충전되어야 한다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의 조언 보겠습니다. 펜타클 2번이죠. 이 펜타클 2번 사이에 뱀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리 편치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뱀을 그려 넣었는데요. 그럼에도 균형을 잡고 있고 아름다운 월계관 속에, 꽃 속에 펜타클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치 않은 8월이더라도 나를 믿고 당신의 운을 믿으세요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1번 분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분명히 얻어지는 것과 얻어지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즈 3번입니다.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 더 넓은 대지를 탐색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고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작이겠습니다. 더먼 곳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고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그일 점점 넓혀가시면서 나의 자신감도 커질 것이고 나의 의지도 커짐으로써 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8월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즐기세요. 즐길 게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즐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달려온 나에게, 쉼없이 열심히 해온 나에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8월 달에 꼭 해야 할 이것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현재의 모습 보도록 할게요. 위아래로 칼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칼이라는 건 진실, 논리, 확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명하게 내가 칼들 이유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만큼 장애물이 있지만 극복해서 나아가야 하는 때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마음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 지혜롭게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할 때이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나의 입장으로만 고려하면 가능성과 이 방법을 타기할 해결책들을 찾을 수 없을 수 있어요. 해결책들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아주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현재 힘든 점을 볼게요. 달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방이 어둠이고 가까운 앞도 보이기가 힘든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길과 목적지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용기가 부족해지고 이럴 수 있고요. 진짜가 아닌 것을 믿게 될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정말 진실을 찾아야 할 때이거든요. 그러나 진실이 아니게 되는 것들을 더 믿게됨으로써 나를 더 조여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한 망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시나리오처럼 써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죠. 그러한 어둠이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지금 어두운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더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분들은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네요. 지금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있죠. 무언가 분명하게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법적의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가야 하는 그 일에 대한 목적지 그 순간순간마다 걸림돌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잘라내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분들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길에 위험과 직면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위험이라는 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 두려움으로 인한 실수들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그냥 직면하고 싶다. 그렇게 맞서 싸우고 싶다.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확 낚아채고 싶다. 이러한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이 지금 나에게 정말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꽉 지어서 내 스타일대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나를 따라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만큼 지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월에 정말 필요한 이것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행동적으로는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의카드죠. 칼이 있는 이유는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겠다. 그리고 두 기둥 사이에 있는 이유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무언가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이고요. 마음의 결정이든 상황적인 결정이든 그두 가지 속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내가 8월에 필요한 행동이라는 건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상황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말은 즉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할때 항상 신사숙고한 것 그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건설적인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짜보는 거예요. A라는 플랜 그리고 B라는 플랜. A가 안 됐었을 때는 바로 B 플랜으로 갈수 있도록,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이번 분들, 이 카드 골라주신 분들, 어떤 상황인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의 마음가짐 조언 보겠습니다. 힘 카드는요 근육의 힘이 다리로 쓰는 힘 육체로 쓰는 힘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즉 내면의 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의 조언으로는 조급해 하지 마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참 이런 말이 어렵죠. 정말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막상 하기에는 정말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조급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세하게 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꺼이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모두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상황적인 문제든 나의 문제이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침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고, 그래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반용과 침묵은 엄청난 힘을 내뿜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기에 상대와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압을 하면 적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타인에게 호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 매사의 행동을 침착하게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보일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8월에 필요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을 때 대체 무엇이 얻어지는가를 보았어요. 컵 3번 카드가 나와요. 정말 이 중에서 가장 발랄한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기쁜 일, 웃음꽃이 피는 일, 마음이 노곤노곤해지는 일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겼기에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염원했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정말 바랬던 그 결과, 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쾌해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황과 관계의 조화로움이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3번 카드는 너, 나, 왜이 상황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었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은 풍요롭고 어울려지고 그곳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하는 부분에서의 행복이겠죠. 그래서 오라클 카드로 봤었을 때는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어도 좋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어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나로서 설수 있어야 하는 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내가 믿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든지 또는 운이 나에게 따른다라는 걸 믿는다라든지 그럼으로써 나는 무언가 의지가 생겨나고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지금 타로를 보시는 이러한 것처럼 지금 조언을 얻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써 나는 더욱더 용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좋은 것, 좋은 의미 깊은 내면의 뜻을 많이 믿어보시는 게 나를 위한 것이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조언으로는 지금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황, 지금 내가 무언가 극복해야 되는 그것,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만 이 문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역방향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으로 가기보다는 이 과정에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때이고 더할 일이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분들은 전체적으로 카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3번분들의 현재 상황을 볼게요 악마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부정적인 힘이 큰 상황이겠다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로는 감정 그리고 인간의 욕구, 본능 이런 것에 지금 충실해져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좀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어떤 욕구, 본능, 감정에게 줘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나의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무언가에 묶이게 되고 풀려날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좀더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짜증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훅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적인 말투라든지 인상을 자주 쓴다라든지 짜증나는 일들이 요즘 많아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또두 번째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 된다라는 전제하의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따분하게 본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답답함을 느끼고 세상은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욱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도 돈이 있죠. 우리가 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었을 때 오직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많이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한게 아니게 되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직 돈이 되는 일만 한다라든지 자꾸 나도 모르게 돈돈돈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잘안 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조건적인 것, 겉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내면을 잃게 되던가, 나의 진실을 잃게 되던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힘든 점으로는요, 무언가 감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죠. 큰컵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은 감정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상태이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내 감정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다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가 너무 힘들거나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게 받아들이는 게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나에게 계속되는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잘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물이 꽉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든 그러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면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3번 분들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교황 카드가 등장해요. 이 교황은요, 무언가를 받아들이며 주변 상황과 주변 인물에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만큼 도덕적인 인물이고, 진실한 인물이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선법분들은 더 깊은 의미와 뜻을 찾고 싶은 건 아닐까?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뜻을 찾고 싶은 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계획적인 삶. 틀이 잡혀져 있는 안정, 진실된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원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교환 카드는 인간관계의 결합,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나와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라는 방향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8월 달에 행동 조언과 마음가짐을 볼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것,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완즈 여왕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강렬한 카리스마 속 따뜻함이 있는 여왕이에요.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완즈 여왕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고요. 계속해서 모든 시간을 목표를 위한 시간으로 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좀 강인하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러한 행동 조언이 나왔다라는 건 8월 달에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경 쓸 일들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하루를 꽉찰수 있도록 내가 신경 쓸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적인 움직임이 하루에 최대한 많아야 한다고 볼수 있어요. 바쁘고 역동적인 삶이 건강과 꿈에 가까워지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정말 내가 오지랖처럼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신경 쓰고 주변 친구를 신경 쓰면서 남들에게 굉장히 많은 참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참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발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햇빛을 많이 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조언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 마음가짐의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요, 과거의 것, 애 것, 모두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8월이 시작되면, 이 7월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그건 우리 선법분들이 제일 잘알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고 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걸딱 가르켜서 이것을 버려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실망감 어떤 미워하는 마음, 미련, 자책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마치 이 마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나아가 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사할 때는 필요 없는 것들 다 버리고 가죠. 그리고 그 이사해서 내가 잘안쓸것 같은 건 버리죠.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맞춰야 되니까 옛날 물건 버리죠. 그러한 것처럼 마음을 정리해 주셔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지의 세상을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나왔는데요. 모험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를 이제는 맞이해야 되고, 여기서도 모험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즐거워해야 하는 때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파도와 또 그리고 바다에서 만나는 물고기, 새, 하나하나 모두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하는 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있어서 노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모두 버리세요. 라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끼리가 앞에 있는 코끼리를 따라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코끼리는 또 앞에 있는 코끼리를 따라가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아갔었을 때 어떻게 될까? 번데기에서 나비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나비처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더먼 세상으로. 아주아주 아주 넓은 세상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얻게 될수 있어요. 이러한 전환점은 8월에 들어와 있고, 8월에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고 라볼수 있으니까요. 그 사이클을 잘 타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1번의 마법사 카드가 현재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하는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거나,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때이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두 카드 모두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까? 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어떤 목표를 보면서 나아가야 내가 더욱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법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컵 여왕도 미적 감각과 영적인 감각,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쓰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조합을 봤었을 때에는 우리 사법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무조건 창조시키는 일에 쓰지 않을까? 예술적인 일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감정이 자꾸 부정적인 사고로 치우쳐지게 되면서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방식이 자꾸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또세 번째로는 의심이 많아진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상황적으로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의심이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무기력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쉽게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 나의 능력에 집중이 또안 되고 이러실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4번 분들의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소드 7번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신중하게 나아가요. 실패를 피하고 싶다 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나아가고 싶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어떤 위험과 실수, 함정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또 얻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오르락내리락 오락가락하는 이 감정들에 내가 휩쓸려져 버리니까 용기도 쉽게 잘안 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험을 맞설 수 있는 강한 이 자신감과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갖고 원하는 방향으로 씩씩하게 나아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드세븐 카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칼을 훔쳐서 가고 있는데 계속 주변을 살피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주변을 살피고 주변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 할수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좀 얻고 싶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8월에 정말 필요한 이것 보겠습니다. 행동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볼게요. 일단 행동적인 부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바탕하는 행동입니다라고 나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여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모두 나를 믿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결정권을 남에게 미루고 남들의 조언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러버스 카드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러버스 카드이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중요시해라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 인테리어를 신경 쓰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이 형용사를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타로를 하면서 외적인 것들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또 신경 쓰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델 일을 하고 계신다면 나의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하고 외적인 부분을 신경 써 보시고 또 화장하는 법을 바꿔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필요한 마음의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넓은 바다에서 범고래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가 두렵다면 모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넓은 바다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범고래는 모든 게 가능해서 이렇게 멋지게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이 넓은 바다의 모험을 즐겨주시고 받아들이시고 관대하게 수용해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보고 나아간다면 길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만 내가 보고 가야만 모든 가능성을 내가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면서 대담하게 멋있게 나아가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행동했었을 때 우리 4번 분들이 얻어지는 건 무엇일까라고 보았는데요.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이 카드도 나의 능력을 써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카드거든요. 예술적 재능, 기술적 재능이 일단 발달되고 굉장히 발전될 수 있고 확실해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보여지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 3번이라는 건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전된 상황과 어울려지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지게 되면서 인정을 받겠다라고 볼수 있고요. 3번은 최초의 완성이에요.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나의 작품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일, 사업, 모두 좋은 성과를 얻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펜타클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횡재수라든지 쉽게 얻어지는 것들, 그리고 쉽게 얻고 싶은 그러한 결과물,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주 값진 성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부분이라고 보아주시면 되시고요. 또 이렇게 내가 관대하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모든 가능성을 흡수했었을 때 돈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준대로 나를 믿어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했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나의 한계치를 뛰어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봤었을 때저 사람 대박이다. 저 아이디어 정말 멋있다. 저런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걸할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다 돈으로 낼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아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강아지 카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믿음은 배신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당장 외롭더라도 당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언 카드로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라고 나왔거든요. 무언가 이성적인 것, 계산적인 것, 따지고 드는 것 이런 거 지금 안 맞는데요. 나의 직감이 최고의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무언가 상황적으로는 계산해 봤었을 때 이걸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음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신다면. 무조건 도전하시고, 무조건 시도해 보시고, 그 직감을 믿어주세요.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변화를 또 다시 한번더 일으켜 줄 것입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